4월 10일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 이후에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강희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한 뒤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도 이재민에게 자신의 찜질방을 내주는 이른바 동료의식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 폄하에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다 하루 만에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갇힌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신년 하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돼지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힙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 표현을 겨냥해선 멋들어지게 용어를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1월 중순까지 서울과 인천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이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 통합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시간 지지자들과 행주산성을 찾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내일 회의를 열고 탈당 등 결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총선을 100일 남겨놓고 예고된 분당 움직임에 당 상임 고문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 이 대표 측에선 이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끝까지 만류하겠지만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류할 현역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취임 석 달 만에 교체 대상에 오르며 총선 출마를 예고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판 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돌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장관부터 현직 검사까지 연일 출판 기념회를 홍보해 논란인 겁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27분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낸 신년 인사 메시지입니다. 방 장관은 하시는 모든 일에 대박나길 바란다며 오는 7일 열릴 자신의 출판 기념회 일정을 홍보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장소는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9월 산자부 장관에 임명된 방 장관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달 개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장관이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장관 신분으로 신년 인사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까지 홍보한 겁니다. 산자부 대변인실은 방 장관이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몇 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현직 검사들도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 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부장검사는 오는 6일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각각 한동훈 녹취록 후보와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이성윤 검사 또한 출판기념회를 열며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신분이라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나갈 공직자는 90일 전인 오는 1월 11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90일 전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출마가 가능하단 대법원의 일명 황운하 의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행보를 막을 현실적인 방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새해 여론조사 결과는 특검 받으라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건 25%였죠. 총선 100일 남은 시점에 여당에 반갑지 않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자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 이념과 카르텔을 다시 언급하면서 타파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중심을 민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 이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이번엔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개혁을 막는 장애물론 패거리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잘 쓰지 않았던 이념과 카르텔이란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이념을 강조했던 시기로 되돌아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 개혁을 방해하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구조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8.6 운동권 특권 정치와의 대결로 규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발맞춰 야권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안에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